안녕하세요. 승진의 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휴대폰이 왔습니다. 노트 10 플러스 5G요. 제가 사실은 먼저 갖고 있던 거는 보급형이라서 별로 그닥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촬영은 다른 걸로 하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240기가? 245기가인가? 메모리가 그렇고요. 해서 이걸 하나 구입했습니다. 얘가 한번 빼보겠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약간의 좀 무지갯빛으로 온 거고요. 이렇게. 이거 크네요, 사이즈가. 크긴 한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 8. 노트 8보다 사이즈가 많이 크면서, 뭐, 무게는 가볍는데요? 가벼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타월을 좀 깔아놨어요. 요거 하고, 충전기, 고속 충전기, 이렇게 번개 표시가 있는 고속 충전기, 그리고 얘는 뭔가요? 뭐죠?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게 무슨 부속품인데요. 저는 잘 모르는 건데요. 물어봐야 되겠네, 전화해서. 이런 부속품이 들어있네요. 저는 모르는. 요거는 집게고, 요것도 이렇게 집게를 해가지고 뭐 사용하는 건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 하고. 여기 뭐가 있네? 그대로 버릴 뻔했네. 아, 이게 짧게 그냥 쓰는 거네요. 이거는 짧게 충전기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아, 이게 제가 기존에 쓰고 있는 거하고는 잭이 달라서 얘를 열어봐야 되겠네요. 아, 다르네요. 생김새가 다르네요. 연결 잭이. 이렇게 하고. 얘는 이제 전화기. 여기에다가 충전할 때 연결해서 쓰는 거군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제가 쓰고 있는 게 지금 노트 8인데 노트 8하고 요게 좀 다르네요. 그거하고 얘는 이어폰인가 봐요. 어? 이어폰이 아닌데? 아, 이어폰 맞는데 생김새가 다르니까. 아, 그렇군요. 제가 쓰던 게 아니다 보니 좀 버벅거릴 수밖에 없네요. 최신형이다 보니까 제가 쓰던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좀 많이 다르다기보다 그냥 조금 다르네요. 그리고 기존에 쓰던 거를 제가 리뷰할 일이 없어서 이어폰도 좀 다르게 생겼네요. 얘는 귀에 딱 맞게끔 이렇게 생겼군요.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S10 플러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게 처음이라. 그리고 귀 사이즈에 맞게 낄 수 있는,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뭐 박힌 같은 거 그런 거.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여기 보면 이 아이는 케이스 같아요. 케이스와 유심칩이나 이런 거 낄 때, 메모리 낄 때 사용하는 거. 이렇게 하고, 간단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이 아이는 이제 이렇게 끼면 되겠죠. 이렇게. 제가 혹시라도 이제 야외에서 촬영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화질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카메라가, 얘는 이제 네 개가 달려있네요. 네 개인가? 세 개, 일단은 세 개가 보이는 거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기 카메라가 세 개 달려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요것도 카메라 같아서 네 개인가 봐요, 카메라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하나까지 해서 카메라가 네 개네요. 이렇게. 아, 제가 그 휴대폰을 잊어버리고, 밴드도 못 들어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밴드도 다른 기기로 해서 로그인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더라고요. 바보같이 제가 그거를 몰랐네요. 사실은 그 로그인해서 들어갈 때 제 휴대폰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제 휴대폰이 없어서 남편 휴대폰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밴드의 전화번호는 이제 남편 전화번호로 들어가 있는 거죠. 다시 이제 이걸로 해야죠. 아유, 사이즈가 크니까 뭐 이렇게 할머니들이 보기에는 좋으네요. 커서. 일단 그림이 커 보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노트 10 플러스 요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림이 지금 찍히는 저 카메라가 지금 노트 8이에요. 자, 이렇게 구성은 이어폰, 그 다음에 충전재, 그 다음에 제가 모르는 집게와 뭐 이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건 지금 그 컴퓨터 그 끼는 잭인데 그거 같아요. 컴퓨터 연결하는 그거 같아요. 그리고 이어폰, 그리고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간단 설명서. 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유심칩을 꽂을 수 있는 핀. 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뭐 케이스가 엣지가 있네요. 네,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케이스도 엣지가 있네요. 케이스도 케이스지만 여기 지금 너무 컬러가 마음에 들어요. 우리 조카가 골라준 건데, 제가 보고 한 게 아니고, 대리점 하는 조카가 이제 지가 골라서 가지고 온 건데,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잘 사용하고 이걸로 좋은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화질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감을 하고요. 내일부터는 또 다시 다육에 관한 영상을 찍어야겠지요. 네. 저희 이벤트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제가 화요일 날 이벤트 추첨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간을 정했는데요. 시간은 8시부터.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6시에 했더니 그 시간이 엄마들이 밥하고 뭐 준비하는 바쁜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그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그때 그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모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좀 여유롭게 식사하시고 설거지 다 마치고 편하게 잠깐 쉬시면서 유튜브를 보실 수 있도록 8시에 시작해서 8시 반에 추첨하고 9시에 마감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은 뭐 추첨 시간은 불과 뭐 한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럼 이 5분 안 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수다 떠는 수다방으로 어떻겠습니까? 네, 그날 만나서 수다 떨어요. 그 전에 구독 안 하시고 저기 이벤트 참여 안 하신 분들 오셔서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성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갈게요. 승진의 나유기였습니다. 바이.